이건 특산, 그 다음에 이습산 이런 거 갖고 먹고 살다가 이제 사실 시대의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많이 변했지만은 장농산업이나 뭐 이런 데 뭐 여러 가지 기여도 많이 하시고 또 스스로들 이제는 축산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청영에 우리 포천시 장농회장도 계시고 조선가족이 조선과 공동회 회장님도 계신다면은 이런 분들이 약간 우리 친환경 그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양농장들이 이제 또 문제입니다. 양농장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하고 있고, 그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 이자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모여갖고, 농가들이 스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체질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 악취 문제도 스스로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평리 이장, 그 김영철 우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47번 국도에서 대공기업 방해 로타리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국망봉 터널을 뚫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망봉 터널을 뚫어서 하천을 터널로 지나가게끔 지금 하기 위해서 강원도 반, 경기도 반에서 이 저기 막 지금 저 위에 올라가는 거 있죠? 국망봉 꼭대기 올라가는 거 이제 글리 올라다니지 않고 터널을 뚫는 작업을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김영철 이장님 내가 전에 한번 정보대 알려준 거 아시죠? 예? 네?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그것도 땅값 올라가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노초등학교 한정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등학교 때 대표하니까 결국 스쿨버스를 얘기하시는 건 스쿨버스가 없어요? 없어요? 네, 스쿨버스는 현재 없고요. 그 다음에 그 ATV를 한 70, 80% 학생들은 군부대에서 현재 19연대에서 등교버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버스를 유치하려고 우리 현정화 이장님,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오선길 위원님, 그 다음에 김영철 총재님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버스는 군부대 근무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외부에 나가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속을 위해서 일부러 학교까지 들어오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셔요. ATV에 있는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학원을 다니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이제 학원에 계시는 분들 덕분에 또 학교도 또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득이 학원을 못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그런 친구들도 학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꿈의 학교라든가 이동면에서 어떤 큰 행사가, 청소년 행사가 있을 때 이동면에 있는 아이들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과장님이 뭐 관련한 일을 보시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차량을 운행하기에는 경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행사가 있음에도 누공리에 있는 아이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면에 뭐 청소년 관용차라든가 이런 수송 관련 차량을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감사 인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천 노곡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이동면에 있는 학교들은 코로나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고 등교 수업을 지금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인력을 시에서 세 분이나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급식실 소독하는데 두 분이 지금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시고요. 한 분은 학교 전체를 수시로 소독약으로 닦고 방역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세 분이나 지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저 김정진 청소년 주도 위원장님. 네. 이 학교하고 그 청소년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셔틀에 관련돼서 혹시 그런 거 연구하신 거 없으신가? 너무 오랫동안 제일 아이들 문제만 이렇게 연구하셨으니까. 예, 지금 노고 교장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거하고 제가 운영하는 거하고 약간 거리가 좀 있긴 있어요. 이 교장선생님은 요 이동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활동 말고 포촌 관내 정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이동면도 마찬가지. 거기 이동 포함해서 바깥까지. 예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얘들이 이제 방과 후에 와서 저희 돌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갖추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은 아니니까. 아니, 예. 이제 그거 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안 되고 이제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돌봄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 같은 거 지도하고 있으니까 노곡교 선생님 글쎄요. 시장님이 아마 그거 예산 잡는 날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주신다면 가능할까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저희 자체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시는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 활동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동기학교라든가 네. 네, 그런 학교 할 때 적어도 그런 그 특별 행사 할 때만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요청드렸습니다. 그게 저희가 여기 이제 갈비집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차량을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그 갈비집에 피해가 난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주신다 그래도 저희가 그걸 흔쾌히 받기가 참 어려워요.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보험이 차량 보험을 그때그때 들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차 하루 좀 빌려주십사, 보험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내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저희 뭐, 서울 또는 이제 강화도 갯벌 같은 이런 체험 활동 할 때, 네네. 아,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네. 제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는 노곡이 소외되지 않도록, 네.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김정민 선생님 한자를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가면 그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이 문제는 이 우리로 얘기하면 또 포천시 안에서도 도서벽지학교란 말이에요.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교육 문제가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김지원과장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장님 보시고 이렇게 읍면마다 시정 간담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예, 소규모 학교들이 이렇게 접촉되는 최고의 현안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스쿨버스까지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이미 교육청에서 일몰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더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대응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나마 이제 이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이 있어서 김정님 선생님이 해주시는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지역에서는 많은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차량 운영비는 저희도 12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좀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저희가 그 교육청하고 저희 포천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마을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청소년 공급방과 좀 상태는 틀린데 마을에 있는 공동체에서 공동체 그 자원으로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올해도 이제 포천도 두 개 지역이 그걸 하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공동체 분들하고 좀 뜻을 맞추셔서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공모 사업에 응모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도 좀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잘 안 들리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건 입장이 난처하게 대답을 안 해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건 저도 한번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서 우리 그 노곡초등학교, 노동초등학교 이런 내각 쪽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잘 챙겨들어가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좀 요 마을의 이동면이 어르신네들의 시름소리만 들리는 그런 마을이 돼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좀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마을이 좀 돼야겠다. 그래서 포천시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도 금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 최고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착공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 나면은 이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 되면 평생 고생하시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전부 다 하고 아이를 이제 하나를 이제 나면은 전에 이제 소액을 이제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네 명 나면 우리 시에서 한 1,000,000원을 드립니다. 다른 대책 때문에 드리고 네 명을 낳는데 지금 네 명째 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00,000원을 드립니다. 조례가 이제 개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근데 정작에 낳기만 하고 학교 지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각별하게 저희들이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애청위원회 무선방송 지원 사업은 연이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암 선생님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의사님과 송강복 이런 가치들 해서 대책위원회하고 또 별도로 만나서 이걸 계속 진척에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겠습니다만 말씀하실 분은 또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네, 단체장님께서 홍정입니다. 네. 사랑의 특시, 떡뜻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 저희 장원선미가 사랑의 특시에 관련된 이런 그때 당시 교통인연과 윤석대 신장이었고 정과장이었을 때 그 실험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도평선미가 이제 한 2년 후인가 그 면장 또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평선미는 원래 그 거기서 이동까지만 제한적으로 운행을 하게 돼 있고 장암선미도 똑같이 이동까지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도평선미는 언제부턴가 일동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에 한해서 저기 병원 가는 걸로만 이제 연장 운행으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 담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인지를 못하셨어요. 도평선미가 어디 붙었는지 장암선미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고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했더니 팀장님하고 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착실한 답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 나중에 다시 이제 전화를 줄 것이냐 했더니 주신다고 해놓고 받았습니다. 그 답은 자기 자신도 도평선미는 운행이 되고 장암선미는 운행이 안 된다. 참 그런 뭐 불합리하다라는 그 생각을 이제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게 뭐 9월, 10월 중에서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겁나고까지 이렇게 기획서를 풍겼는데 전혀 답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결책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저기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교통정과장 최재태입니다. 지금 이제 사랑의 택시가 저희가 7개면 1200개 마을에 한 평균 2만 6천 명 이용하는데 이번에 그 전에 이제 2015년도인가 전에 개정되면서 좀 우리 거기 좀 이용하는 사람이 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확대하라고 해서 지금 조례 이제 저희 행부 안도 마련 끝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정해되면 현장에서 그 이런 저희 마을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사 받은 거는 지금 5개 마을에 한 30개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이제 정해 또 끝나고 그러면 내년 금년 때는 이제 들어온 마을들 웬만한 마을들은 다 이렇게 통적으로 대중교통에 이제 보충적 보완적 기능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조례 그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직원이 잘못 답변을 했어요. 장학리 은대가 이제 이 직원이 새로운 직원들은 어딘지 잘 몰라요. 우리는 뭐 장학리 어디 있다고 이렇게 다 알지만은 우리 뭐 파출소장님 계신 분은 순경 달고 파출소에 따가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갖고 찍어서 이제 가고 뭐 이런다고. 우리 신규 공무원들도 오면은 이 동면이 어디 가서 붙어있는지 장학리가 어디 가서 붙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이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우리 도시가 서울시 1.4배가 넓은데 이거 다니는 버스마다 전부 다 어디 버스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의 택시를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한정되어 있는 걸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이제 통과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의회에서 잘 챙겨서 조례가 이제 통과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성달 의원님. 네, 영국기지에 사는 조성달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 이 마을 안길에 저희 진호에 올 봄부터 그 하수도 공사를 그 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안 끝난 구간이 이제 그 대체 우회도로가 없어가지고 군부대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협조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현재 상태는 그 이제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많이 가라앉아서 그 사람이 다니거나 그 자동차 다닐 때 상당히 좀 위험하죠. 네, 위험하고 펑크날 그런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오늘 그 가능한 구간을 먼저 포장을 안전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권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상황수과장께서 그 현장 확인했고요. 이제 그 포장 일부라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하고 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서 없어서 이제 군부대 예배를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군부대에서 이제 군부대 코로나 걸릴까봐 이제 그쪽으로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갖고 도로 부분은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하고 바람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는 게 거기가 아니라 아, 알겠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국도 1200개가 국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예. 국도 그러니까 저 장학리에서 오는 국도 있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 다 제껴서 국가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재명 확인하고요. 뒷장으로 하겠습니다. 송중계 가시나요? 송중계 가시나요? 네, 예. 이동현 장님하고 같이 상업팀장하고 조석혁 언론 저기 몇 명이나 뭐 현장에 나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일요일날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날 쉬고 저 월요일날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뭐니? 네. 농구기장 김영원입니다. 구제역이 터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기장님. 네? 구제역이 터진 지요. 구제? 네. 네. 네.
저희 그 양이천에 그 낙차도가 여러 개 있던데 그걸 그 사놔서도 옥대수만 공사하면서 그 낙차를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올해도 지금 공사를 한 군데 했는데 소위 옹벽 밑에 방석이라 하시죠 먼저요. 그 밑에가 파여 나가가지고 지금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안 나와서 한 군데 못 하고 있고 지금 다리 밑에 교각 밑에도 보면은 항상 방석이 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 자체가 지금 하산이 자꾸 파여 나가요. 낙차보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안전총괄과장께서 내가 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상수도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에서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연계하는 하수관도 공사를 하면서 낙차보가 있는 낙차보를 다 때려오시고 반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장님 말씀대로 낙차보를 해야 되는 게 낙차보를 하지 않으면 양육국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의 유속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밑에가 쇄골이 돼갖고 다 이 파수, 다른 것도 파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그걸 확인해서 지금 이장님 말씀대로 그 기소를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낙차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하수관고 공사를 했던 사업자, 사업자 공사한 지 얼마나 되죠? 5년 됐으면 하자 보수 기간도 다 지나서 이제 못 찾아요. 그거 해서 낙차보를 해줘야 돼. 그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지금 저 그 옹벽 위에 가서 올라가 보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수관 것도 문제 생겨요. 유속이 빨라갖고 그 모래나 자갈이 다 쓸려내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 파이프라인이 큰 돌에 부닥치면 이게 다 망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 거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네, 현장 확인해서 보셔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유국에 넘어가는 게 이동고 저기 그 뭐예요? 동네 이름 뭐예요? 남유국이요. 네, 노우일이. 노우일이 이장님이십니까? 뭐 복청제도.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용산 이장 현정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까 동천 한정희 교장 선생님 또 앞에 삼정주의서라고 공을상 하나 했죠. 네. 그래서 먼저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이건 뭐 조치가 안 돼요. 그렇게 개인 땅에다가 해도 그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주유소 자리라, 불나면은 큰일 납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 미관상도 안 좋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홍경진 과장께서는 노후 초등학교 바로 앞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신고제예요, 신고제. 이게 허가제 해야 되는데, 신고제로 해놔갖고,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데 일단 토지가 그게 대지가 아닐 거예요. 주유소 문제. 네. 주유소 문제에다 그런 사항을 수가 없잖아. 토지주한테. 토지주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토지주한테 이 압류를 들어라. 뭐 어떻게 해서 법적 조치를 해라. 같이 다 포함돼 있어요. 이장님은 가까운 건 아니죠?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법대로 들어갑니다. 아니 미관도 안 좋고 약간 여름에 해충 끼고 뭐 약간 안 좋아요 이게 얼굴마다 학교 반경 200m 내를 유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환경 미화를 해치는 그러한 시설도 소모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환경 정비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그게 미시모 시설에서 이미 작년에 고발이 된 시설이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까지 다 된 시설이 돼서 어차피 설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시설이에요. 네네.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행정대책행에도 큰 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육지역 과장님들 얘기 들으셨죠? 200m 내에 그런 거 환경을 넘어서 그런 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아서요. 우리 저기 어머니 장준호 자유방문 대장님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는데 들어오셨는데 늦게 맨날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그런데
아까 생활안전 연례당께서 네. 우리 관공 사무실 꼭 만들어줘라 알았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그러면 우리 저기 생활안전 연례당님께서 사무실을 좀 줘달라 그렇게 했더니 우물우물하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만 해서 해드리고 안에 TV나 뭐 이런 건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TV가 커야 됩니다. 이게 조금 안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큰 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 말씀하시게 많겠지만 아무쪼록 이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면대 면장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동네에 나오신 길에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자리에 있으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시다가 힘드신 일선을 구해주시고 보천시는 하여간 여러분들의 힘의 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가 발전하는데 유일하게 지금은 같은 시에 같이 출발했던 양주시하고 같이 출발했던 시는 우리하고 상당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향후에 5년 뒤부터는 이제 한번 보십시오. 보천시가 우리 경기북부 중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그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수목원을 비롯해서 또 1억 5천만 년 정도 지난 이런 그 한탄강 수계를 갖고 있고 애궁계곡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계곡도 갖고 있고 또 포천의 전체 토지의 3분의 1 정도가 온천지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온천을 즐기는데 여기서 포천서 관광버스를 타고 저 부곡을 갑니다. 어디 가냐고 했더니 하와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곡 하와이 이런 테마가 있는 이런 거를 찾아서 간다는 얘기죠. 거기 가면은 목욕탕 하나만 갖고 사람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연적인 그런 조건들을 갖고 앞으로 전철 7호선이 들어서면서 이 컴팩트한 이런 그 도시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도 하고 새로운 도시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인구 한 25만에서 35만 정도 되는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반드시 저희는 성공할 수 있다 저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하고는 무슨 관계냐? 이동은 바로 자연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연이 떠나는 데는 사람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동면의 가장 큰 향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거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물 그리고 깨끗한 토양이 바로 후대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꼼꼼히 잘 관리해 나가면서 지역의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애정도 가지시고 또 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동면에 오면 행복한 마을이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힘내시고 표적 농상 피시고 다 죽어가는 모습보다는 활기찬 그런 거리의 그 모습에 마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만 도시 재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재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동면을 발전시키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힘겨운데 이런 새로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다시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차근차근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